청장님까지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받았던 세 분의 감형 혜택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 반장님도 2년 전 사건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경감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건이 정리되면요. 그냥 도망가세요. 유경감, 우리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다가 죽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어, 우리. 지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벌 받고 반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새 삶을 살아야지. 그게 나이스한 거 아니야? 우리가 나쁜 놈들이 아니라면 하늘도 우리를 알아줄 거야. 이정문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고 재심 결과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재현을 취조하는 도중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이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연은 내가 안 죽였다고. 번짓을 잘못 찾았다고. 김용이 24살이고요. 강서구 지역에서 강도살인을 벌였던 김상태의 딸이어서 오재원이 살해했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재원은 2년 전에 이정문이 검거된 다음부터는 살인 행각을 멈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연쇄살인 속의 연쇄살인. 방법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방법. 미친 게 다시 플랍니다.